손금은 또 처음 보네. 왜요? 이건 남들이 잘안 갖고 있는 손금이거든. 본인은 그게 있어요. 뭔가 내가 희망을 해서 이룰 때, 성취가 했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생겼다, 얻었다, 성공했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유, 야, 그렇게 노력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저렇게 아파가지고 이런 것처럼 본인은 그게 있고. 근데 난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오시니까 머리가 굉장히 깨질 것 같아요. 지금 막 머리가 그래요? 여기가 막 깨질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볼때뭐 모르시기 뭐 이게 뭐 흔히 무당인들이 하는 말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조상이 뭔가 편치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뇌혈관 질환, 뇌 쪽으로 이제 뭐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가 돌아가셨다든지 그쪽으로 연관돼서 뇌출혈이 됐든 뭐 뇌경변이 됐든 뭐 이런 걸로.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로 뇌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을 많이 살피시면 되고. 근데 보니까 내가 볼때 지금 특별한 이직수, 옮겨지는 거는 안 보여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올해는 안 들어올 것 같고 내년 정도에는 이직이 들어와요. 내년에는 옮겨지는 게 보여지는데 지금 뭐 사는 터전이 옮겨질 것 같은 느낌은 와요. 아, 집이. 예, 네, 사는 집. 사는 집은 요번 말이라 연도 말이라도 옮겨지는 기운은 느껴지는데 이거는 아직 안 느껴지고. 아니, 근데 혼자 사세요? 이게 이 사주는 뭔가 뭐 건강도 건강인데 애환이 있는 사주인데 뭔가 내가 슬픔이 있고 그래요? 내가 뭔가 가슴 아픈 일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는 사주 있잖아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뭔가 원풀이, 분풀이가 다안된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깝깝증이 좀 있는 거예요. 막 가만히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정서불안은 아니지만 집에 가만히 얌전하게 이렇게 있지를 못해 뭔가 깝깝증이 올라요. 막 뭐가 아뭐 나가야 될것 같고 뭐 답답하고 막 이래. 근데 왜 결혼을 안 해요? 남자가 없어요? 뭐 그냥 뭐 연이 그렇게 안 닿나 보죠. 본인 고집 때문에 그래요. 아, 제 고집이요? 본인이 정해놓은 이 아웃라인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이 아웃라인이 평균 아웃라인, 내가 부족한 거는 좀 양보를 할 줄도 알고, 남는 거는, 이 사람이 같이 맞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 단점도 있는데, 본인이 정해놓은 이 선을 갖다가, 못 지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것만 딱 강하게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자를 만나도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성격. 근데 또 내가 좋을 땐탁 내려놓는데 또 상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요걸 좀 맞춰야 되고. 근데 결혼 운은 있어요. 이렇게 43살 정도. 3년? 그럼 지금부터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43살에 시작? 지금부터 아, 진짜.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향후 2, 3년 안에는 가실 수 있다. 근데 본인은 아니다 아니다 해도 결혼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쟤는 하기 싫은가 보다라고 볼 수도 있지.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아, 난 근데 계속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요? 자녀 없는 있어요? 예. 아, 자녀도 보여요. 둘. 아, 두 명이나 있어요? 아버님이 뭘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무슨 병으로. 병? 아니, 그딱 그건 아닌데 새학 계절이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언니 살아계세요. 어머니는 어디 특별하게 아프신 데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은 내가 그냥 이게 촬영이고 뭐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본인은 제적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래. 아, 제가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본인 자아는 있는데 네. 본인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있대. 술 많이 드세요? 술. 뭐, 못 먹진 않아요. 그러면은 술 먹었을 때와 먹기 전과의 차이. 조금 더 말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아지고,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술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또 얌전한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는 폭력성을 갖기도 하고, 또 술을 먹으면 우는 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술을 먹었을 때는 내 이성이 약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술을 먹었을 때 이상이 없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를 한번 나중에 아는 분하고 술 먹으면 나술 먹으면 뭐 이상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 많이 뭐 어떻게 뭐 또라이처럼 이상하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뭔가가 있다라는 거는 이 상문에서 들어오는 기운도 있어요. 그 상문이라는 게 그럼 언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따로 없어요. 상문이라는 거는 상문을 이제 쉽게 우리에서 우리가 상문 풀이라고 그래요. 상문을 풀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상문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가 무서운 거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들어오는 기운이란 건 뭐냐? 내가 상가를 이 상문을 치를 때에 쉽게 얘기해서 조상도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리고 또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다 하잖아요, 거기서. 또그 수십 년 동안 또그 집에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집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앞으로 치러 갈 사람도 있는데 그 집도 내가 그랬잖아. 조상이 왕래를 하는데 그 집들도 조상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상문에서 안 좋다는 거는 남의 집에 조상이 묻어 들어오든지. 쉽게 얘기해서 왔다가 다못 간 치거나 아니면 남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이런 첫 번째 증상은 잠을 잘못 잔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 개운한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술을 먹으면 좀 바뀌는 거. 근데 내가 볼때 본인은 뭔가 이런 영향이 있어요. 지금 본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알고는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뭔가 내가 해묵은 상문. 아버님 돌아가신 지한 3년 되셨어요? 이제 이게 해묵은 상문이라고 그래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도 나는 중요한 게 뭐냐? 장례가 끝났다고 그래서 이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례식이 끝난 거지 아버지 돌아가신 자리가 다 정리되고 끝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더 이렇게 구간을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물론 뭐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끼치려고 오는 분은 없어요. 근데 온다는 자체가 인간의 세계와 이런 돌아가신 분들의 세계하고는 좀 구분이 돼 있잖아. 그래서 기운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은 이 상문을 한번 풀고 가시는 게 좋다. 나를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본인은 주변 사람, 친한 사람하고는 아주 친하지만 싫은 사람하고는 아주 싫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로 인한 뒷말을 많이 듣는다. 아니, 친한 사람하고는 진짜 뭐, 서스럼 없고 껍데기 없이도 지내는데 너무 이렇게 그거를 주면 안될것 같아요. 조금 싫은 사람도 여지는 있어야지. 왜냐면 또 본인이 어떤 입장에 취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 맨날 보는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인 거야. 그런 거를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한번 얼굴 좀 봐봐요. 근데 관상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관상에서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네. 병원이나 이런 데이 병원하고 연관되는 데든지 이런 데 근무해야 될 관상이네. 아, 그래요? 어디서 근무하세요? 그냥 전 일반 회사. 회사? 네네. 근데 원래는 이런 쪽에 가시는 게더 좋았을 것 아, 그래요?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재물이. 그 대신에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본인이 돈이 중요하냐, 본인의 건강이 중요하냐. 건강이 중요하죠. 그쵸?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는 본인 건강을 먼저 챙겨가야 내가 몸이 건강해질 수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깔아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럴수록 더 본인 금전은 내려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근데 본인 운이 올라가,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하면 할수록 금전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본인 기복에 많이 이 저기가 되니까. 아셨죠? 네네네. 그리고 크게 뭐 다른 거 드릴 말씀은 없고 근데 본인 형제 중에서 죽은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본인이 만나는 남자도? 없어요? 아니요. 네. 왜요? 아니, 뭔가가 비춰가지고. 본인이 첫째예요? 아니요. 그러면 막내요. 막내? 네. 한번 집에 가서 혹시 어머니 저기 하면은 한번 확인 알아보세요. 뭔가가 잘못된 뭔가가 있어 보여요. 아, 그럼 그 붙어 있는 거예요? 있으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영향이 있죠.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잘안 해요. 잘안 해. 그러니까는 한번 물어봐서 있다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잘 챙기시면 본인은 괜찮아요. 건강이 올라가고 마인드가 즐거워야 돼. 항상 즐겁게 네네네. 웃으면서 그럼 됩니다. 아, 네.